화엄하게 요체 화엄일승법계 의상조사 법성계 제8회차 서기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성원흉무의상 제법부동본래적까지 살펴봤어요. 총 39절 210글자 가운데 지난 시간에 법성원흉무의상이라 법성은 둘이 아니다. 부처님의 불이법문의 핵심이지요. 선악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다 하는 거, 불이법문의 핵심이란 말이죠. 바로 우리 불교가 불이법문이에요. 공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하는 사상. 그런데 이런 불이법문 원래에 다 모여 제법부동 본래적, 모든 만법은 본래 움직임이 없었고 고요정멸했다. 무슨 얘기냐? 전부 공한 이치,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좋다 나쁘다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인연에 의해서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힌 인연에 의해서 탐진치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 탐진치에서 만들어오는 상이란 말이죠. 그 탐진치가 결국 업을 만들어서 윤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래는 뭐였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움직임도 없었어요. 제법부동 본래적이 고요정멸했어요. 자, 바로 여기가 정멸궁이에요. 바로 여기가 본래면목이죠. 부모 미생전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본성, 불성, 진성, 진여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움직임도 없었고 고요정멸했어요. 그런데 그 본래에 오늘부터 들어갈 부분이 무명무상절일체, 무명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고 상도 없었어요. 무명무상절일체. 자, 이름이 없었다. 여러분들 흔히들 제가 다른 어떤 신앙이나 이런 걸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대부분은 하느님이 천지창조를 했다라고 해요. 하느님이. 그러나 냉정히 보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인간들의 분별에 의해서 하느님이라고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본래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그럼 부처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진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말이 없이 돌아가요. 이치는 이치대로 가지만 그러한 것을 애초에 알았냐? 몰랐어요. 나중에 인간들이 분별해서 만들었어요. 깨달음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부처와 중생도 인간들이 만들었고 선악도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부처와 중생의 모양이 어떻게 다를까요? 부처가 어떻게 다르고 중생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전에 우리 자랄 때는 간첩들이 참 많이 넘어왔어요.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도 저도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간첩들이 넘어왔다라고 해가지고 뭐 비상이 걸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 보면 간첩이다, 북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북괴라고 했어요. 북한 괴뢰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북한 괴뢰군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생긴 모습이 다른 줄 알았어요. 정말 이리같이 생기고 늑대같이 생기고 이런 줄 알았어요. 또 흔히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해요. 제가 25년 동안 전국 22개 교도소에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종교위원으로서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교도소 하면 험악한 사람이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손에는 항상 칼 들고 다니고 얼굴에는 뭐 흉터가 이렇게 있고 맨날 말을 해도 욕만 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26년여 동안 교도소 다니면서 보니까 그네들도 사람이고 그네들도 인정이 있고 그네들도 사랑과 기쁨과 슬픔이 똑같이 담겨 있어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것도 전부 우리가 분별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긴 성철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아무리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본성은 부처와 중생이 없이 똑같다라고 했어요. 단지 우리가 인연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인연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하지만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름도 모양도 다 없었다. 무명무상 제일체.
일체의 이름도 없었고 무상 상도 없었다. 다 끊어져 있었다. 절일체. 그런데 우리는 다 있는 줄 알아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있는 줄 알아요. 물론 우리 지금 살면서 우리가 겪고 지내니까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순식간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의 삶이 자 10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주에 비교를 해보면 우주의 한 시간이 우리 지구의 41년이다라고 해요.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이 우주의 두 시간이 이 지구의 82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의 두 시간도 채못 사는 우리 지구인의 사람들 굉장히 적지는 않아요. 그런 걸 놓고 볼 때에 굉장히 우리 인생 100년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자필멸의 회자정리란 말이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나는 것은 반드시 헤어져요. 이렇게 봤을 때 만나는 동안의 인연도 찰나고 우리가 태어났다 죽는 것도 한 찰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선지식은 숟가락 들고 놓는 사이에 있다. 어느 사람 하룻밤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부처님 뭐라고 했어요? 한숨 사이에 있다. 숨을 들여 마셨다가 내쉬지 못하면 그게 끊어지는 거고, 들어 마셨다가 내쉬지 못하면 끊어지고, 내쉬었다가 들어 마시지 못하면 인생 죽음이다라고 했어요. 한 찰나 속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오용락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 집착을 위해서 번뇌와 고통을 겪지만 우주의 많은 그런 공간이나 시간적인 역량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한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육신 자체도 지수와풍의 인연으로 만났다가 또 지수와풍의 인연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땅속에 묻거나 태워서 뿌리면 결국 원래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갔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여건을 놓고 볼때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길게 우리는 가질 수 있느냐? 한순간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런 것도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원래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라는 이름조차도 없었고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모양들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그걸 굳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행복의 무게가 얼마나 되고 행복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 이야기죠. 그거는 모양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럼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이 행복이라는 이름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냐는 얘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법부동 본래적이에요. 모든 만법은 본래 고요했고 정밀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명무상 절일체예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름도 모양도 없지만 우리가 무명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걸 뜻해요. 알지 못하는 거. 무명. 우리가 자 사성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그 붓다에서 배웠어요. 고집 멸도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도를 깨치는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 방법의 원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왜 겪느냐 하는 얘기예요. 고통을. 고통은 우리가 여덟 가지가 있잖아요. 생로병사, 구부득고, 에벨리고, 원증이고, 옴성고. 이런 고통을 왜 겪느냐? 집착 때문에 겪는 거예요. 그럼 왜 집착을 하느냐? 이것은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있다. 있다.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순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침 이슬과 저녁 연기와 같기 때문에 순간 보이는 착상에 지나지 않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있지 않은 것을 있다라고 보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본래는 무명해요. 근데 그 무명도 끊어졌고 무상. 상도 다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상이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 상도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집착 때문에 고통에 빠지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뭐예요? 12연기법의 순간이지요.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음 처음 얻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결과가 일어난다. 인과법을 부처님이 깨우쳤어요. 이게 천안통이지 않아요? 그러면
인과법이 확실하면 내가 그럼 고통을 받는 지금 이 여건을 보면 고통을 받는 원인도 틀림없이 뭐가 있을 거 아니냐. 있으니까 내가 고통을 받지 고통의 원인이 없이 어떻게 고통을 받겠냐 해서 고통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로 무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무명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무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꼭 움직여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어떻게 돼요? 움직여요. 행을 해요. 그래서 시계작용을 만들어요. 시계작용을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시계작용이 바로 색상행식의 이런 오온으로 형성이 돼요. 오온이 각기 뿔뿔이 흐트러지니까 육시계작용이 육체에서 움직여지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감수작용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촉수, 그 다음에 감수작용을 느끼니까 좋아하는 거 가지려고 나쁜 거 버리려고 해요. 에! 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취하려고 하니까 취하니까 유 있어요.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운 것이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되니까 만들어진 건 소멸이 돼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는 거지요. 바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 원인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이게 숙명통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명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통을 없앴냐라고 하니까 무명을 깨야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 그럼 어떻게 깨느냐? 우리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에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다 알고 보니까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멸도예요. 없는데 우리는 있다로 알아. 그래서 무명을 지혜로 깨치면 바로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이 12연계 역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있다 없다에 빠지면 또 유착이 되고 무착이 되지요. 유집이 되고 무집이 돼요. 라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하는 나옴사상이 바로 공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명무상제를체 일체의 사물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불여실지견으로 해서 무명이 형성이 된 것이고요. 진리에 어두워서 바로 미혹해서 이러한 사물에 올바로 통달하지 못한 것이고 사물이나 현상의 도리를 이해를 못하는 우치고 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는 무지다. 이게 무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야심경에서도 봐요. 무명, 영모무명진 내지문호사라고 있어요. 무명이 없다라고 했어요. 무명이 없는데 무명이 다음도 없다라고 했어요. 공 속에는. 바로 그래서 무명도 무상도 다 끊어졌다라고 했어요. 자, 육조단경에서 바로 무념, 무상, 무주가 핵심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무상이에요. 상이 있지만 상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고 또 생각이 있지만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아르마리가 있지만 아르마리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육조단경의 핵심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름도 모양도 알고 보니까 본래는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부 나의 분별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들의 분별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알고 보니까 전부 끊어졌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현상의 모양이 없는 것 또는 있기는 있는데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죠. 분별, 변천하는 모양이 없는 무이법. 자, 유이법, 무이법이 있어요. 무이법은 뭐예요? 탐진치가 없는. 번뇌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의 이치를 터득하는 게 부처님이 사선삼통을 하는 가운데 깨달은 누진통에 해당이 되죠. 무위,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것. 또 모든 집착을 여인 상태, 이런 것이 무상이어요. 또 초지상의 보살이 무르심으로 닦는 공관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무명이나 무상이라고 하는 자체도 본래는 다 뭐예요? 절일체 없었다는 얘기. 바꿔서 얘기하면 이름도 없었고 이름이 있지만 이름에 끌려다니지 않았었고 또 상이 있지만 상에 끌려다니지 않았었다. 애초에는 다 고여정멸했다. 일체가 다 끊어졌다라고 해서 모든 일체가 절일체 끊어졌다는 얘기. 그러면 이름과 모양이 다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또한 무명.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어요. 상이 있지만 상에 끌려다님이 없고 공안이치를 터득하면은 상이 있어도 여유한 진리를 깨치게 되고 일체가 다 끊어지는 상태에 터득하게 돼요. 그러면 바로 무명무상절일체 이름과 모양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다.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이치를 누가 아느냐는 얘기. 누가? 일반 중생들이 알아요?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불상에 아주 열심히 108배 하시는 분들, 절한 사람들 보면 성철 선생님께서는 무조건 절을 시켰지 않아요. 불상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꾸로 놓고 보면 상대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108배를 해라. 상에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일어난 자리에서 해라. 세상 없어도 하루하루 절을 거르지 말고 해라. 왜? 나는 나를 버리고 너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의 각오로 해라 했던 게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저는 보편적으로 절하기 있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절을 안 시키죠. 그 전에 학생회를 운영할 때 애기들한테 108배를 꼭 시키다 보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절만 꼭 해야, 절을 해야 이게 수행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제가 화두 삼아서 한번 집착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절을 하는 계기는 뭔가 자기 마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는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전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절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각고를 세우고 다지고 나의 뭐 인내와 어떤 환희심을 갖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절을 한다라고 해서 꼭 나를 낮추고 너를 존경하면서 하는 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은 하지 않아도 절을 하는 이상의 어려서부터 내가 그런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른 공경하는 법이나 대내외 사람들한테 하는 모든 예법을 갖추기만 한다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예경이란 말이죠. 예경. 예경이라는 것은 나를 없애고 너를 공경하는 거 아니어요. 나를 낮추고 너를 높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예경법이 완전히 터득하게 되면 나도 너도 없게 되지요. 공경도 또 무시도 없게 되어 그냥 항상 공한 입장으로 여야하게 지내게 되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족 동안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러한 이치를 누가 아느냐? 일반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불상의 절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불상의 절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자기 자신한테 절해. 또 절을 찾아오는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절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제가 바빠가지고 있으면 절을 한다라고 하면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일을 하는 도중에 절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법이 아니잖아요. 뭐 밥 먹을 때, 일할 때, 뭐 이런 때는 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하세요. 왜? 절을 해야 상대를 꼭 공경하는 것인 줄 알고 불자들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던 일 멈추고 와서 앉아야 돼요. 절을 받아야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절을 받지만 않아요. 상대가 아기가 됐든 어른이 됐든 뭐 중학생이 됐든 상대가 나한테 절을 하면 저도 꼭 같이 해주거든요. 왜? 빚지기 싫어서요. 냉정히 보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본성에 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겠다고 각오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전법자들은 자기한테 절을 하는 줄 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배를 하면 감히 여기가 어딘데 일배를 하느냐고 화를 내기도 해요. 삼배를 꼭 시키기도 하고 삼배를 받으려고 하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 참 너무 안타깝지요. 그거는 뭐 상대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상대한테 하는 걸로 보여지만 사실은 나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를 없애고 낮출 줄만 알면 굳이 절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굳이 꼭 삼배를 해요. 법도상 삼배를 하려고 해도 됐어. 일배만 하면 됐어. 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또 원칙이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스님 큰 스님인데 삼배는 해야지.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어느 게 옳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뭐 편안함을 느낀다면 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건을 볼 때 무엇이 맞느냐 하는 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 법도상 예의상 이렇게 하자 원칙을 정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같이 가는 것도 괜찮고요. 또 불상에 절을 하는 것도 우리가 원칙상 불상을 보면 부처님을 생각해서 절을 하다 대상물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불상에다 하는 게 아니라 불상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 절 아니에요. 근데 절의 근본은 나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동상에다 절할 여력이 되면 108배, 1000배, 3000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차라리 집에 가서 신랑 부채, 아내 부채한테 1배씩만 해 아침, 저녁으로 하면 웃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상한테는 1000배, 108배 막 하는데 왜 아는 신랑 부채, 아내 부채한테는 못할까요? 아는 부채한테 해야 하는 줄 알죠. 동상 부채한테 하면 알겠어요? 동상 부채가? 그러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절에 몇십 년을 다녔다라고 해도 우이도경이에요. 소교의 경일 지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고, 불교 법도가 뭔지도 모르고,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절하면 좋다니까 영문도 모르고 하고, 독경사경하면 좋다니까 영문도 모르고 해요. 얼마나 그게 우치한 짓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축생의 짓이에요. 응? 경을 못 알아듣는 소에 비유해서 우이도경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도 경의 뜻을 못 알아듣고, 그렇게 무대뽀로 하면 소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진리를 자 동상에다 절하지 말고 집에 있는 살아있는 부처한테 일배식을 해라.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대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왜 부처님한테 절을 해야지 왜 거기다 해? 또 뭐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불자가 열심히 절하길래 아유, 죽은 부처한테 왜 절을 해? 살아있는 부처한테 절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 부처님을 놔두고 지한테 절을 하라 그러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말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굉장히 커요. 바로 그런 이치여요. 자, 법성은 둘이 아니라 하나고, 불이고, 원래는 고요적재했어요. 움직임이 없고 고요적재했어요. 원래는 이름도 모양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치를 누가 아느냐? 증지소지 비어경이에요. 증지소지 비어경. 자, 증지는 뭐냐? 보살이 초지에서 진실로 중도의 이치를 깨달은 무루의 정지. 자, 무루라라고 하는 것은 번뇌, 걱정, 근심, 탐진치, 찌꺼기 하나도 없는 게 무루고, 유루가 하는 것은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무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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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예요, 지혜. 무슨 지혜냐? 정지. 바른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바른 지혜. 자, 우리 불교에서 정자는, 진자는, 진아라고 그러죠. 진아. 이 정자, 진자는 바로 뭐라라고 했어요?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상태를 정 또는 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아라라고 하는 것을 참나라라고 하는데 시비, 분별, 집착이 없는 나를 찾으려는 거예요. 진아. 이 자체가 누구예요? 공이에요. 불성이에요. 본성이에요. 불성, 본성. 그러면 정지여요.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그러한 온이공한 지혜, 이게 정지여요. 이것을 증지라고 그래요. 증지소지 비어경에서 바로 진실한 중도의 이치를 증오한 깨달은 무루의 정지. 자, 소지다 하는 것은 이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 바로 범부 자신, 중생. 그러니까 증지는 부처. 소지는 부처가 되려고 수행하는 자, 소지. 그러니까 증지는 아는 자, 소지는 알려고 하는 자. 자, 처음에 동국대학 가니까 지금은 뭐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간혹 얘기하는데 첫 시간이었는데 너무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불교를 그 교수님이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다. 부처를 믿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의 가르침. 부처는 뭐냐? 아는 자다.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모르는 자가 누구냐? 중생이다. 부처가 중생에게 당신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불교다. 근데 우리는 불교하면 뭐예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동상한테 절하고 빌고 쓰고 읽으면 그게 불교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부처고 배우는 자가 중생이에요. 이게 불교예요. 그러면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은 밥 잘하잖아요. 저도 밥 잘해. 보살님들 밥을 잘하는데 딸이 밥을 못해요. 근데
학교 때문에 객지로 보내야 되는데 밥을 못하면 딸이 밥을 제대로 해 먹겠어요? 그래서 그 밥하는 법과 간단히 몇몇 가지 반찬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요. 이랬을 때 밥을 잘할 줄 아는 우리 보살님은 부처예요. 밥하는 데 대해서는 그 진리를 알아요. 딸은 몰라요. 중생이에요. 그러면 밥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불교예요. 깨달아 아는 사람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 불교하면 여러분들 뭐 믿습니다. 108배, 3000배 하면 대단히 생각하고는 그건 아니죠. 그건 고행주의 사상은 부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뭐 깨달음 온다고 화두는 가부좌 들고 있는 거 부처님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배우잖아요. 고행과 선정주의 사상. 고락을 떠나야 된다. 중도의 도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고행주의도 선정주의도 부처님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옛날에는 뭐라라고 했어요. 부처님 사문이어요. 구담 사문, 고타마 사문. 고타마다는 것은 진흙소, 검은소, 훌륭한 소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응? 훌륭한 소 사문이에요. 구담 사문, 고타마 사문이에요. 그러면 고타마 시따르타라고 해요. 시따르타. 그러면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모니인데 석가는 뭐예요? 샤카예요. 샤카. 무니는 뭐예요? 뭐니? 무니예요. 샤카는 샤카족 사람이에요. 석가모니가. 무니는 뭐예요? 출가한자예요. 흔히들 뭐 거룩한 성자, 거룩하니 이렇게 하잖아요. 깨달은 자. 샤카족의 깨달은 자, 샤카문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본래 뜻은 출가한 자예요. 출가한 자. 출가한 자. 그럼 샤카족의 출가한 사람이 하나 둘이에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들이니 뭐니 출가 다 했잖아요. 이게 다 샤카문이에요. 자, 아리안족이 브라만이 비아리안계. 그러니까 비브라만인들에게 문이라고 그랬어요. 출가한자. 비브라만인들. 쉽게 읽으면 샤카문이는 샤카족에서 출가한자. 바로 브라만들이 자기네 브라만이 아닌 다른 종족들이 출가한자를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샤카족의 출가한자 문이에요. 나중에 샤카문이가 깨달았기 때문에 바뀌어서 출가한 자가 거룩한 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샤카족의 거룩한 자, 샤카족의 깨달은 자 해서 샤카무니를 그렇게 표현하지만 원래는 샤카족의 출가한 자예요. 그러면 사문이라고 그랬어요. 구담 사문, 고타마 사문, 샤가무니 사문, 사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사문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사문 그러면 출가한 자를 다 사문이라고 하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불교의 종단이 300몇 개가 있어요. 그럼 어느 종단이야? 뭐 조계종이야? 천태종이야? 태고종이야? 이런 걸 가려요. 그럼 그 당시에도 바라문이 한 200개 종파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바라문이다라고 할 때 바라문이 아닌 다른 데로 홀로 출가한 자. 쉽게 얘기하면 바라문 종단이 아닌 브라만 그 큰 종단 200개 종단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외도 육사외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라문에 누구를 스승으로 섬겨, 뭐 누구를 스승으로 섬겨, 요즘으로 말하면 어느 종단으로 출가했어, 어느 종단이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종단 없이 출가한 자를 사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샤가모니 부처는 바라문에 출가를 했나요? 어느 종단에 출가했어요? 아무 종단으로 출가를 안 했어요. 어디로 출가했어요? 혼자 출가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 종단으로 가야 뭐 명품이 되고 돈도 잘 벌고 사회에서 알아주고 그 종단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불법에 대해서 하느냐 이런 비하까지 하잖아요. 부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바라보니 아닌데 네가 어떻게 수행을 했어? 네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 바라보니 아닌데 네가 어떻게 진리를 알아? 심지어 기원정사를 진다라고 기원정사 지은 곳에 부처님이 갔을 때 기원정사 그러니까 그 옆에 쉬라벌이죠. 쉬라벌 바로 프라세나짓 왕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한테. 아직 나이도 어리고 바라문도 아닌데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조계종도 아닌데 어떻게 진리를 알아? 이런 거.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그 바라문 종단이 아닌 홀로 출가한 자. 그래서
바라문이 볼 때 바라문이 아닌 사람이 출가한 것을 사문이다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다 출가자를 통칭으로 사문이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구담사문이, 석가모니 부처님 뭐요? 바라문종단이 아닌 홀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사문이에요. 왜? 바라문 이해는 올바른 수행자라고 판단을 안 했던 시대에, 마치 우리나라 지금 뭐 조계종이 최고의 스님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자, 바로 증지소지비여경이라, 증지는 아는 자예요. 아는 자. 바로 지혜를 터득한 자. 중도 이치를 터득한 자. 소지는 그걸 알려고 하는 자. 바로 중생에 해당이 돼요. 증지소지비여경. 바로 부처와 중생의 비여경. 비여경.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다. 그래서 증지소지 비여경은 법성의 지혜를 아는 이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경계이다. 아는 이는 성현이고 모르는 이는 범부다. 성현과 범부의 차이로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로다. 아니, 얘기. 무슨 얘기냐. 자, 법성원흉무이상. 법성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리고 본래는 제법부동 본래죠. 움직임이 없었고 고해정렬했어. 알고 보니까 무명무상 절일세. 이름도 상도 다 끊어졌었어. 근데 이 지를 일반인들은 몰라. 이것을 아는 자는 증지, 아는 자, 또 소지, 알려고 하는 자의 비여경, 차이야. 이것을 아는 것은 부처인데 이것을 모르면 중생이야. 증지, 소지, 비여경.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경계로다. 부처와 중생의 경계로다. 왜 불상에다 절을 해? 아이, 그럼 스님 절에서 그럼 절을 해야죠. 스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 기도 안 해. 그럼 스님이 기도 안 하고 절에서 뭐 하세요?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증지, 소지, 비여경이다. 자, 도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어요.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다는 얘기. 자, 스님이 절에서 기도 안 하고 뭐예요? 하는 사람한테 뭐를 설명할까요? 뭘 가르쳐야 될까요? 동상부처한테 절하지 말고 살아있는 부처한테 절을 해. 정하기가 쑥스러우면 절하는 마음으로 살아.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뭐예요? 증지소지 비여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가르쳐라라고 하는데 참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증지소지 비여경까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화엄하게 유체 화엄일승 법계도 제 8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